준비가 된다. 얘들아, 할머니 집 왔다. 내려. 네. 네. 아, 아빠, 오늘은 할머니 집 왜 온 거예요? 추석이잖아, 이 바보야. 아니, 그건 아는데 왜 온 거냐고. 성묘하러 온 거야, 성묘. 성묘? 그게 뭐지? 아야, 바보야, 그걸 몰라? 나도 어? 몰라. 뭐? 성묘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잘 있는지 살피고 제사상을 차려서 조상의 넋을 기리고 은혜를 답하기 위한 전통 문화야. 무덤을 찾아가서 안부 인사를 하는 거지. 에? 무덤에 인사를 왜 해요? 어차피 죽어서 어? 못 듣잖아요.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조상님이 노하시면 니야 벌 받는다. 아이, 그런데 저번보다 성묘하러 온 식구가 별로 없나 봐. 마을이 조용해. 그러게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조상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해요? 요즘에 성묘 귀찮아서 2-3년에 한 번씩 오는 식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아휴, 우리 똥 강아지도 왔군요. 할머니! 우리 똥강아지네, 똥강아지네. 우리 그 털아가신 하라방구 때문에 잉서방 멍기려느라 고생했어잉. 아, 아니에요. 제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엄마, 이제 제사상 찾아볼까요? 아유, 아니요. 됐어. 그 방으로 시켜셔. 에? 배달을요? 우와, 제사 음식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딱딱해요. 에휴, 리아야, 요즘 같은 MZ세대의 제사상을 누가 찾으니? 요즘엔 이렇게 모양으로 나온 플라스틱으로 제사 느낌만 낸다더라. 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죽은 양반 음식을 왜 차려줘? 누가 먹는다고. 그냥 이렇게 하고 느낌만 내면 되는 거야. 자, 늦겠다. 빨리 가자, 얘들아. 나. 우리 밖에 성묘를 안 하나 봐. 휑해. 아, 그러게요. 요즘 다들 바빠서 잘 못 오는 거지 뭐. 자, 이제 제사 시작하자. 자, 절 드리자, 얘들아. 하라방구 아주 죽어서도 제사 때문에 우리를 고생시키는구만. 갈 거면 같이 가지 왜 이렇게 일찍 갔어? 할배, 오늘은 선주 선녀도 왔어. 아, 여기 소주가 있구만. 에휴, 할배, 생전 좋아하던 소주야. 자, 마구 마셔. 엄마, 왜 흙에다가 소주를 부어요? 아, 생전에 좋아하시던 걸 이렇게 제사할 때 뿌려주거나 앞에 놔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오, 할머니,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 보신 적 있어요? 에? 아유, 그럼 너 태어날 때 현주가 태어났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와, 그렇구나. 아유, 맞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네 기저귀 갈아주시다가 네가 갑자기 할아버지 얼굴에 오줌을 쌌잖아. 기억난다. 그래도 선주라고 아주 그냥 네 오줌을 맞으면서도 좋다고 하셨는디. 아, 그렇구나. 그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 시원한데? 할아버지, 오줌 받으세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에? 생전 제 오줌을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에휴, 우리 똥강아지가 아주 그냥 선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만. 아, 네? 그려, 그래도 오랜만에 선자 오줌 맛좀 보면 좋아하셨을 테다. 이제 대충 다 했으니 내려가도록 하자. 아, 할아버지, 내년에도 오면 그땐 똥오줌 다 싸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으악.
엄마 정말 괜찮겠어? 그럼 요즘 추석에 누가 가족끼리 보냈냐? 취년날 생겼으면은 부부끼리 여행 다녀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우리야 좋지.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려 난 우리 똥강아지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디. 내 걱정 말고 편히 다녀와자. 왜? 엄마 아빠는 우리가 귀찮아지면 맨날 여기에다 버리고 가더라. 맞아 이 몇 번째야. 아유 버리고 가긴 뭘 버리고 가 이 녀석들아. 아 여보 우리 비행기 늦겠다. 아 빨리 가자. 응. 아 저희 가보겠습니다. 에이 그녀 애들은 걱정 말고잉 잘 놀다 와. 아 네. 야 여기 근데 가을에 오니까 또 새롭다 그치? 나무색이 물들었어. 오빠 그런데 가을에 벌이 많다고 하는데 벌 잡으러 갈까? 엥? 벌을? 벌을 왜 잡아? 아 그러면 하이미가 너희를 위해서 그 잠자리채를 사놨단다. 오 할머니 최고. 가져오자. 오 찾았다. 오. 그녀 예. 그대 너네들 저녁은 뭐 먹을래? 왜 이렇게 헐쭉해졌어? 설마 굶었니? 아니요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그게? 응 그러면 오늘 저녁은 뭐 먹을래? 저 돈가스 먹을래요. 돈가스! 엥? 뭐? 돈가스? 그건 무엇이야? 기억났다 그 동그란 거 말하는 거지? 아이 근데 그거 할미가 할 줄 모르는지. 아 할머니 돈가스 먹고 싶어요. 돈가스 없이 못 살아. 아유 알겠어 뭐 대충 돼지 잡아다가 튀기면 그게 뭐 돈가스겠지. 아쏘아 할머니는 다녀올 테니 그 잠자리채로 그 뭐 벌 좀 잡고 와버렴. 어? 오빠 저기 벌이다. 어? 벌이다 벌이다 거기 있어. 위험하니까 늦기 전에 들어와야죠. 알겠죠? 벌다 거기다. 아유 벌은 어디 있는 거야? 아유 힘들어. 아유. 야 저기 여왕 벌이다. 어? 어디? 어디? 윙. 어? 내가 벌임. 아, 나 진짜 벌레처럼 생겨가지고 깜빡 속을 뻔했네. 뭐라 했냐? 아, 저기 벌 발견! 저기 왼쪽으로 갔다. 어? 오케이 잡으러 가지. 오. 거기서 잡히면 죽어. 벌야. 벌야. 벌아 어디 있니? 나와! 조용히 해! 벌 다 도망가겠어! 근데 여기 할아버지 묘지잖아? 여기 또 왔네? 아이 야! 잠깐! 나 할아버지한테 온 김에 인사 좀 드릴게! 할아버지! 저 또 왔어요! 아! 할아버지한테 오 좀 그만 싸! 근데 조금 해질 때 오니까 으스스하네. 아니 어차피 그냥 무덤일 뿐이잖아. 어? 저기 벌이다. 야! 거기서! 아 오빠 그냥 돌아가자. 에이, 야! 그냥 따라와. 저거 잡아야 해. 어이 개얼받네. 저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똥값을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나저나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아 애들은 이제 올 때가 다 됐는디 왜 안 온다니? 아 오빠 아까 그 벌 없어졌다니까 왜 자꾸 찾는다고 고집부려가지고. 밤이 늦었잖아 빨리 가자. 진짜 재빠른 벌이네.
아, 무서워. 오빠 때문에 이게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조금 무서울지도. 빨리 집에 가자 이제. 아, 가고 있잖아. 야,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나도 들었어. 저건 뭐야? 이게 다 뭐야? 도망쳤지요! 오빠가 무덤에서 무덤에 죽고 이쪽에 눈이 떠셔서 무덤을 보고 올라왔다고. 그런 거 그냥 네 얼굴 봐서 떠하신 거 아님? 지금 장난칠 때야? 자세히 보니까 이거 내가 좀비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내는 걸 보니까 좀비가 확실해. 좀비가 이거 보니까 좀비한테 잡혀서 물리면 좀비가 되던데 어디도 좀비가 되는 거야. 그런가? 난 물리기 싫은데. 에이, 아까 저 어저께 무덤 사고 까지 무덤 받으면 전만 없을 걸요 좀비님들. 할머니? 꼬마리가 좀비한테 몰리고 있어요! 뭐야 이것들은? 저건 우리 영감 아뇨? 죽었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왜 무덤 위로 올라오죠? 영감 미안해요. 다신 뽑지 않으려 했는데 울부짖어라 지옥 참마도. 와우! 야! 말이야! 우리 선녀 괜찮니? 할머니, 두 몸이 이상해요. 우리 강아지 얼굴이 왜 이게? 내 동생이! 내 동생이! 시금치가 되고 있잖아! 사바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오세미신님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흥방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